이재명 대표를 어제 기소한 검찰은 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실을 알거나 지시했느냐죠. 검찰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증거로 제시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그건 증거가 안 된다고 반박합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앞으로 열릴 이재명 대표 재판 최대 쟁점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알았느냐입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당시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방북 요청 공문이 그 증거라고 적시했습니다. 2019년 11월 경기도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민족협력사업협의와 우호증진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이란 제목에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의 초청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해 5월부터 6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이유를 바꿔가며 이 같은 방북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업무 지시도 증거로 제출됩니다. 2018년 7월 실국장 정결 사항 중 중요 사항은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 토록했고 특히 평화정책 사업은 별도 정기보고 및 월 1회 추진 상황 제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보고체계상 이 대표가 대북사업 관련 내용을 모를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공문에 도지사 직인이 찍혔어도 알았거나 지시한 증거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제 운전면허증에 그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을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도장을 그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 대표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새로 꾸린 뒤 재판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